어디서 왔어요? 네, 이름. 어디 MC? 생일은? 전공이 뭐야? 악기. 악기, 음악. 재주가 들어줬어. 하는 거는 잘했는데 지금 네가 음악을 하면서 또 음악에 전념이 다 되지 않았어.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네가 마음이 지금 수산하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누구한테 기대기보다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는, 내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편이 되게 강해. 네. 그리고 나를 좀 따라오라는 리더십이 되게 강해. 친구 관계나 인간 관계나. 근데 한편으로는 구설이 많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걸 좀 먹을 수 있는 사주야. 어? 근데 거기에 올해는 또 네가 삼재가 들다 보니까, 나는 삼재니까 그동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네가 참 마음을 많이 못 잡고 뜬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엉뚱하게 네가 3000% 빠진단 말이야. 친구 번님이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이 앞서가는 게 있어. 네가 충실하게 가야 되는데 충실하게 못 가는 게 있단 말이야. 무당집 많이 다녔어? 안 당했어? 많이 다닌 게 아니고, 그래, 엄마가 응. 같이 다닌, 다니는 친구야. 네, 그래서 응. 그 이모랑 되게 각별하게 친해요. 그래서 응.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정도. 뭐, 엄마가 공을 들인다는 얘기네? 네. 응? 근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될 때부터 돈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힘들지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꿈에서 한 번은 엄마가 갑자기 모르는 무당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셨는데 갑자기 그 어떤 할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몸집 두피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꿈에서 막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러고 난 뒤에 엄마가 재수고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몇 살이니? 엄마가 지금 좋아.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빠님 와서 이제 잘 먹어 듣나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단어가 됐는데 이리저리 자리도 못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나다가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제가 한 번도 엄마가 또 없어졌어요. 했는데 그때는 좀 구슬. 네. 네가 아는 구슬은 네가 봤을 때 두 번을 했네. 그 뒤로 세 번 했어요. 구슬 세 번을 네. 했다.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막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다리 부서 가려고 물 닦고 있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 잡아봤어. 네. 잡아보니까 막 봐. 바로 그래서 막 일어나서 뛰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넘겨줘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마지막에 했을 때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를 신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보통 이제 말을 만드는 거야. 신테스트. 옛날에는 신장대를 누구나 옛날에는 무속이 전래에서 옛날에는 막 이 신장대를 가지고 집안에 막 이렇게 잡병이고 뭐고 이렇게 집안에 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을 다 잡으면 다 내리는데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가고 싶어서 지금 선생님한테 온 거야? 아니면은 본인 의사를 말해봐. 본인이 이 길을 가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아닌, 저는 정말 음악으로 정말 외국도 나가서 하고 싶어 이런데. 외국 나가서 사는 건 좋아. 네. 너는, 분명히 5월생일이라 외국으로 먹어야 돼. 네. 그럴 기회가 앞으로 주어진다면은 박차고 나가야 돼. 네. 그런데, 계속 제가 수면제 없으면 생겼어요. 수면제는 이제 수면제를 제가 먹으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운동해지는 게 있는데, 먹고 나서 막 집에서 막
끼고 허관수 대고 가라고 막 욕한 적도 있고 있는 거 다 뭐 내가 위치만 물어보고 헌청이 들린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근데 심했어요. 부탁이 전에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뭔지 모르는 게 시커먼 물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보인 게 구타하고 나서부터 괜찮아 아니면 구타기 이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구타하고 나서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하고 이상이 있으면 또 막 구타다가 뭐 몸 막 질썩거리고 누르고 오는 소리 막 들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들리고 뭐 아 저기 현관에 왔다가 제 앞까지 갔다가 이렇게 인기척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그런 짓 있으니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엄마도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 엄마가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안 받은 지 한 3, 4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엄마가 무슨 할머니가 뭐 계속 이 아들 내려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계속 무서워하고 이렇게 약간 걱정을 하니까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겠고 본인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데 엄마는 이거를 가려고 해 안 해? 응? 그러니까 느낌에는 엄마가 저 때문에 하는 것 같은 자네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엄마가 받으려고 하는데 그니까 제가 계속 분명히 나는 그 구수하면 괜찮아진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했는데도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신장대를 넘겨줬고 했는데 엄마는 왔어? 자네처럼 막 이렇게 왔어? 엄마가 안 오다가 한참 하다가 엄마가 한참 하다가 한참 들고 있다가 그랬다고 뭐가? 그니까 이제 막 뛰고 엄마가 신장대를 이제 뛰고 엄마가? 엄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이건 거꾸로 됐구나. 엄마가 네 걱정을 했는데 네가 엄마 걱정을 해서 선생님한테 응? 이걸 신청을 했구나. 응? 엄마 걱정을 해. 선생님이 얘기를 잘 해줄게. 선생님 말 잘 들어. 네 엄마 사주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몇 달 적지도 않았거든. 잠깐 얘기했는데 엄마가 신이 맞아. 근데 너도 신기는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아직 여물지가 않았어. 너 백군데 가봐봐. 너 니네 집 다 신받으라고 해. 청군데 가봐. 다 신받으라고 해. 근데 선생님 말은 직업적으로 네가 가지 않아도 네가 한참 지금 공부할 나이거든. 너 전문성을 갖고 해도 되고 네가 진짜 너 하고 싶은 마음 없지?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너는 너 나이에 맞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훅쩍 넘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네가 정말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 내가 이거 그냥 학교 생활보다는 나 그냥 내 전문적인 거로 안 하고 나 쪽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마음도 없으면서 뭔지 모르게 자석처럼 조금 그런 생각 든다고 해서 아 내가 시기가 있어서 이러나 이러면서 하면 넌 공부도 안 돼 지금. 응? 맞지? 공부도 안 돼. 마음이 떠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냥 겉다리 식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 삶은 너한테 지금 좋지 못해. 또 네 운탁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지금 아군이 들어오니까 네가 지금 삼재라까 들어오니까 지난해부터 네가 열어부터 지금 마음을 많이 수선해. 그러니까 시험도 내가 한 번에 안 붙고 떨어지고 어렵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대학생활을 지금 못하는 거야. 요 고비를 지금 잘 넘어가야 되거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라고 무조건 신을 받는 건 아니야. 네가 받을 마음도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자중을 하고 엄마하고 좀 얘기를 잘해서 엄마하고 조금 하루빨리라도 갈 마음이 있다라면 자신감을 갖고 신선생을 잘 만나서 이 길에 들어서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자식 같아서 너한테 얘기해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만 다 받는다고 다 될 것 같으면 5천만 돕고 다 신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기가 있는데 그런 집안에 신기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환란을 닿는 건 맞아. 근데 네가 안 해도 선생님 봤을 때는 신기는 있지만 신을 누르면서 네가 누른다라는 표현보다는 네가 빌면서 가면 요 고비를 네가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보고 네 전문적인 직업화를 잘 만들어서 네가 그렇게 야망이 크고
욕심이 있으니까, 또 부모에 대한 효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입찬제비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노력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너 똑똑해 되게. 한 가지를 알려주면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애야. 기계 쪽으로, 악기 쪽으로 간 건 정말 잘했어. 그러나 조금 부진해. 부진한 건 네가 알차지 않는 거야. 맞지? 네가 1등을 하고 싶은데 1등에 목이 안 되는 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이 좀 어렵니? 네, 조금. 1등을 하고 싶다라는 건 욕심을 잇대는 거야. 근데 그 욕심만큼 네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서 지금 쓸데없는 생각이 많지. 잡념이 많은데 1등을 하겠니? 중간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겠지. 그치? 자, 지금은 네가 마음이 많이 어지럽다 그러시니까 급해. 뭐가 급하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이야. 근데 딱히 이거라는 것도 없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막 하는 거야 네 머리에. 너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응, 안타깝대 여기 실령님이. 응? 한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재밌게 놀고 연애도 하고 어? 막 이러면서 너의 음악 전문적인 음악도 잘해서 어? 좀 너의 이 삶을 20대 삶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자꾸 이쪽으로 자꾸 네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너한테 좀 인생이 좋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하고 운운을 해서 엄마가 다니는 집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다 넘겨요. 그리고 엄마가 보러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 부사님하고 엄마 다니는 선생님하고 이모하고 잘 얘기를 해서 뭐 하면 다행인데 안 될 때는 그때 선생님한테 찾아오든지. 알았어? 엄마를 내가 이렇게 점사를 봤는데 엄마 한번 가보자 하고 선생님 예약 잡고 와. 알았지? 네. 여기까지 할게.